뒤쪽 내준 이후에 자 김규환이 짧게 박요한이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. 조금 깊숙한 패스 곧바로 원터치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. 접어놓고 김동욱 왼발 자 지금도 헤딩이에요. 선취골을 기록합니다. 유현승. 네,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동욱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를 하면서 네. 완벽하게 유현승 선수에게 크로스를 타이밍을 체크를 해줬고요. 김동욱의 왼발이라면 저렇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아 지금 자막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. 대전한국철도의 득점이 나왔고요. 유현승이 첫 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1대 0. 전반전에 결국 균형이 무너졌습니다. 뭔가 직전에 코너킥 상황도 그렇고 초반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때 위력적인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유민호의 기대도 투입도 기대가 되보는 장면이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이 장면에서 이 크로스가 너무나 완벽했고요. 지금 이상욱 골키퍼와 그리고 수비 역시나 유연승을 완벽하게 놓쳤던 장면이었습니다. 네. 자, 김포FC는 우선 지금 현재 시간대 승점 1점이라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자, 이거 손상이 좀 있어. 손석영! 동점골입니다. 손석영! 결국에는 대전의 수비 상황에서의 실수 한 번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대전한국철도의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승리가 눈앞에서 조금씩 무너집니다. 네, 결국에는 그리고 또 결승골은 손석영이고 지금도 쉽지 않은 자세였거든요. 네. 손석영의 숏바운드 슈팅 정말 어려운 슈팅 기술인데 자신있게 구석으로 향하는 손석영의 슈팅이었습니다. 아, 정말 김